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배우름을 다하세서 수준입니다. 2022년 2월 26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3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6일은 소강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황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프리피아티선, 체르니우선, 코노토프선, 수미선, 하르키우선, 돈바스선, 헤르손선으로 정리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프리피아티선에서는 한차례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밤중에 발생하였던 키예프 공방전인데요. 이때 우크라이나군이 키예프 공방전에서 한 차례 승리한 덕분에 러시아군은 30km 방면까지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리피아티선의 목표는 키예프로 국한된 것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이 프리피아티선에 배치된 군대들은 서부로에 진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서부로 진출하게 되면 서방 세계가 위협을 느껴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지 않고 그저 수도만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차례 우크라이나군이 승전을 거둔 덕분에 현재는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키예프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2만 5천 정 이상의 자동 소총을 민병대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예프가 함락되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피아티선에 있는 병력만으로는 키예프 전체를 점령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예프라는 도시 자체가 큰 도시기도 하고 시가전의 특성상 러시아의 장점인 기갑부대의 활용이 축소되고 인력이 어떻게든 들어가야 하는데 프리피아티선에 배치된 병력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추후 설명해드릴 체르니우선이나 수미선이 함락되지 않는 이상 키예프의 완전 함락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체르니우선입니다. 체르니우선 역시 목표가 키예프입니다. 빠르게 키예프 방향으로 남진하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전을 유도하면서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으로 인해서 체르니우선의 초기 목표였던 키예프 포위는 진작에 실패했고 체르니우선 병력은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의해 발이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급로에서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송대열의 기습 공격을 가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당장 체르니우에서만 수십 대의 차량과 장갑차가 노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희소식이죠. 다음은 코노토프선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전선입니다. 코노토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엄청난 확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있으나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모두 밀어내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초기에는 이곳에서의 전투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러시아군의 주 공세 지역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빠르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일종의 구멍이 생긴 지역입니다. 이 병력은 빠르게 코노토프를 포위하고 그대로 키예프로 진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한 시가전을 피하고 주요 도로를 따라 키예프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부 전선인 수미, 하르키우 지역의 측면이 노출되게 되고 북쪽의 체르니우선 역시 위협을 받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키예프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향후 전쟁의 방향을 이 코노토프선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무리하게 진격하는 바람에 코노토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후방에서의 민병대들이 지속해서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이 민병대 게릴라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 키예프의 함락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미선과 하르키우선 역시 이번에도 같이 묶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해서 교전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눈에 띄는 전선 변화는 없습니다. 물론 새벽 중에 수미가 잠시 함락되었다가 재탈환이 되었긴 합니다만 빠른 전선 확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시가전을 유도하는 바람에 러시아군이 그 시가전에 늪에 빠지게 되었고 빠르게 진군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러시아가 이 전선으로 계속해서 화력투사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TOS-1 브라티노와 2S-7 피온 자주포가 배치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화력투사 무기를 대도시에 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인 사상자는 물론이거니와 지도에서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돈바스선은 사실상 계속해서 저항이 적게 발생하고 있어서 빠르게 진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상 돈바스 반군이 단독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르손선입니다. 헤르손선 역시 개전 초기에는 빠른 진격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생각보다 심해서 헤르손선 역시 지금은 주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멜리토폴이 점령당했다는 주장도 있어서 전선이 많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이 헤르손으로 향하는 교량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드네프르강을 넘어 서진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투가 워낙 심해서 러시아군의 출혈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이들의 목표는 서부 오데사까지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였으나 헤르손에서 1차적으로 막히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러시아군이 주춤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군이 민심 확보를 실패를 했고 전국에서 민병대가 봉기에 보급로와 러시아군을 지속해서 타격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체 제공권을 확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공수부대를 태운 수송기마저 격추되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보급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병대 게릴라를 처리하지 못하면 이 전쟁에서 끊임없는 출혈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절대로 러시아의 편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초기 속전속결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를 해버려서 주도권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러시아군은 더 많은 출혈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면요, 이 지역은 3월이 되면 라스푸티차라고 해서 해빙기가 되어 토양이 뻘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포장도로가 아니면 사실상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장도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면 민병대 게릴라들의 공격이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독소전 때 독일이 진 이유 중 하나가 이 라스푸티차일 정도로 라스푸티차의 악명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러시아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양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국제적인 대응도 눈에 띕니다.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 보급물자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원까지 묶어버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스위프트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무역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에 대해 대응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서방권 국가들이 계속해서 제재하게 되면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기에 3일째가 되면 KF가 함락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권이 KF는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모든 전선이 잠시 주춤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군의 진군이 있으며 이걸 막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도 여전히 있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발빠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